흔히 말하는 똥방이라는 데를 정한대요. 그래서 단체로 용변을 보고 뭐 벽이나 바닥 같은 데다가 대충 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임장생기부에서 개포동 신축 아파트 쭉 보고 왔잖아요. 그중에 이제 국내 최초로 인피니티풀을 구현했던 계좌프, 개포자이 프리지던스, 그러니까 옛날 개포주공 4단지, 최근에 이제 올 초에 입주를 했었던 곳이죠. 굉장히 멋있고, 조경이 완전히 무슨 뭐 휴양지 같은 느낌? 근데 여기 주차장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실 아파트, 부실 시공, 부실 공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주차장 붕괴, 개포 아파트 물난리까지 용기 있는 한 입주민이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뚝뚝이 아니라 이렇게 비 오듯이 떨어져서 바퀴는 여기까지 잠겨 있네요. GS 건설의 이 행태를 두고 이제 자이라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를 붙이잖아요. 근데 순살 자이, 순살 치킨처럼 골조를 누락했다. 그래서 부실 공사다. 이렇게 침수가 일어났다. 뭐 하자이, 하자와 자이 합성어. 여기가 지금 입주한 지 3개월밖에 안된 정말 신축 중에 신축이에요. 관리사무소 측은 물난리의 원인을 시공 문제로 봤어요. 지붕의 기울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최근에 좀 비가 오긴 했죠. 장마가 시작이 되면서. 하지만 누수와 침수가 발생할 정도의 집중호우는 아니었어요. 근데 또 GS 건설 측은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즉, 부실 공사가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나선 거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인천 검단 신도시에 이제 GS 건설이 짓는 곳이에요. 검단 신도시 안단태라고 이제 분양은 LH가 하고 시공을 GS가 했는데 여기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어요. 슬라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철근 골조 다 내려앉은 거 보이시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공사 중이라는 거. 만약에 입주했으면 정말 인명사고까지 이어졌겠죠. 자꾸 GS 자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만 벌써 자이 아파트에서 세 번째 사고입니다. 서울역 센트럴 자이인데 이미 여기는 이제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펑 소리가 나면서 이제 아파트가 흔들렸어요. 신축 아파트의 외벽이 균열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골조가 다 드러났죠. 2017년 준공된 것이고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고 대리석이 떨어져서 파손이 되고 이게 발코니 하부, 날개벽 일부분과 필로티 등. 건설사 측에서는 이게 발코니 쪽이고 하중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이다가 설계 도면상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역 근처에 있고 여기도 사실 시세가 꽤 높은 곳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주민들 불안해하시는 거고 정말 큰 사고는 이제 작년에 일어났죠. 광주 화정에서 이제 HDC 현산이 이제 짓던 아파트 공사장에서 공사 중이던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이제 한 6명 정도 인부가 사망한 사건인데 중간에 이제 철거를 해야 되고 내후년에 이제 철거가 완료가 되면 이제 다시 또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작년에 이게 겨울에 또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제 콘크리트 작업이 이제 타설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데 양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굳도록 하는 일, 이제 잘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날씨가 춥잖아요. 근데 눈이 온다고 해서 공사를 또 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기가 지연이 되면 그만큼 또 비용의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비용이 증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가 굳도록 잘 보양을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굳어진 거예요. 추운 날씨 때문에. 그래서 동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게 동해가 뭐냐면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로 굳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추울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날씨가 조금 기온이 풀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이게 해빙이 되면서 이제 균열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때도 이제 바닥하고 천장이 같이 무너졌는데 바닥을 타설할 때 이제 동발이라고 하는 이제 지지대 같은 걸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무게를 다 재겠죠. 뭐 콘크리트 무게도 재고 작업자의 무게도 되고 타설 장비 무게도 재가지고 다 하는 건데 이 동발이가 제대로 안 설치됐다고 해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뭐 자재값이 굉장히 원자재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자재 괴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부터 막 2022년 요때 이제 뭐 철근이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요때 지어진 아파트는 사지 말라. 이제 건설업계 쪽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뭐 설계 기술이 지금보다는 많이 좀 부족했겠죠. 그래서 설계가 또 고도화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이제 철근을 필요 이상으로 좀 배치를 했다 그래요. 이제 하청을 주고 재하청을 줄때 빼돌리는 데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서 빼돌려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되게 효율적으로 최적화된 설계를 하는 거예요. 다 계산해 가지고. 게다가 또 요즘은 중요한 게또 경비 절감이잖아요. 이게 또 공사 비용하고도 문제가 돈하고도 이제 문제 이게 이슈가 되는 거고. 그래서 벽체도 또 워낙 얇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좀몇개 뺐다. 그러다가 지금은 당장 안 무너졌어요. 다행히도. 하지만 뭐 10년 뒤에 뭐 15년 뒤에 살다가 이제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신축에서 악취가 나서 까보니까 인분이 있었다고. 맞아요. 인분이.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대요. 요즘 아파트들 또 층수 굉장히 높잖아요. 뭐 30층 다 넘어가고 하는데 고층에서 작업을 하는데 생리현상이 온 거예요.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은 1층이고 다시 내려가서 또 해결하고 오기에는 시간은 되게 빠듯하고 작업 시간은 빠듯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똥방이라는 데를 정한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1호 라인이 똥방이다. 거기 가서 단체로 용변을 보고 대충 봉지에 담아가지고 뭐 벽이나 바닥 같은 데다가 대충 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입주를 해서 뭐 냄새가 나. 무슨 냄새지? 보니까 이제 벽에서 냄새가 나고. 근데 아파트 분양가는 막 10억이 넘어가고. 현장 작업자들은 아니 그러면 좀 공사 기간에 기간이나 좀 여유 있게 줘야 된다. 근데 또 이게 사실 또 돈의 문제거든요. 공기가 또 이제 연장이 되면 그만큼 또 비용이 늘어나고 그건 조합원들, 우리 또 일반 분양하는 분들한테 또 전가가 되는 문제여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게 또 딜레마예요. 내가 이제 비싸게 주고 이제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했어요. 근데 입주해서 살다 보니까 하자가 말도 못하게 나와요. 적극적으로 나서요. 근데 시공사가 처음에 해결을 안 해주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쉬쉬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반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다수가 침묵을 강요하는. 왜냐하면 집값하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기 있는 혹자가 이제 뭐 재보를 하거나 모두가 포기하는 시점과 이제 쉬쉬하는 시점이 맞물려져서 하자가 이제 결국 이제 더큰 나비 효과 같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붕괴가 될수 있고. 아파트는 실물도 보지 못하고 그냥 계약을 해버리잖아요. 선분양 제도.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선분양 제도 때문에 부실공사가 자꾸 양산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공 후에 분양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건설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후분양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이제 수천억은 들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후분양을 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결국 그거를 다 떠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량 감소로 이어질 테고 그럼 또 집값은 또 상승할 테고. 그러니까 뭔가 또 악순환이 또 반복이 된다. 근데 또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실공사 이슈가 발생을 하면 이제 벌점을 줘요 국토부에서. 근데 이게 벌점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벌점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또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측면도 좀 보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정부는 계속 규제를 강화해서 이거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인데 뭐 이미 지어지고 우리가 잘 모르는 하자들 때문에 쉬쉬하는 그런 이슈들 다 감안하면 결국 불안함은 입주자들의 몫인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빨리 개선이 필요한 이슈 같습니다. 부실공사 오늘 저희 레이디 가가에서 조금 말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